의정부 시는 제10호 태풍 라이언 록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내리고 강풍주의보가 발효됐던 지난달 31일 의정부 일동 배수펌프장을 찾아 풍수에 대비 상태를 점검했습니다. 의정부 일동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 시 의정부동과 가능동 저지대 약 1,500세대의 침수를 예방하는 중요한 재난시설물인데요. 이번 점검에서 홍기선 부시장은 배수펌프장의 운영 기준과 가동 상태를 직접 점검하고 비상 근무 중인 근무자를 격려하며 풍수해로부터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파수꾼의 역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후 가능동 소재의 무더위 쉼터인 낙천 경로당을 찾아 어르신들의 여름나기 현장을 둘러봤는데요. 홍 부시장은 어르신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함께 배석한 관련 담당자들에게 즉시 해결을 지시하는 등 소통과 시민 섬김 행정을 구현하는 데 노력했습니다.